안녕하세요. 재개발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박범건 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 판단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1세대 주택 기가세 판정 시에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경우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보유기간을 계산은 이제 종전주택 보유기간 및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주기간 자체는 이제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아파트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만 보유기간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세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보유기간 자체를 전체 기간으로 총괄해가지고 통산해서 합산된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거주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어떤 멸실되기 전에 그 종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지나고 나서도 대부분이 실제 사업상에 바로 이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가 진행이 바로 안 되고 거기서 거주를 계속하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무사님들이 소명만 해줄 수가 있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주기간 며칠, 몇 달, 몇 년까지도 넣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철거가 되기 직전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지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에 전입이 돼가지고 실제 거주했다라는 거를 소명만 할수 있다면 나중에 부족한 거주 기간을 거기서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공사 기간 포함 여부에 대해서 표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공사 기간은 이제 다음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은 당연히 포함되고 공사 기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건축한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유 기간에 포함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소실 그리고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포함을 하는데 공사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재건축한 주택에 대해서도 포함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소실 노후 등으로 재건축한 경우가 사실 재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무사님들이나 이제 실무자분들이 사실상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재축을 통해 가지고 종전 주택에 대한 보유 기간까지 포함을 시키시려면 사실상은 재축이 원활하게 재축으로 이루어진 공사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재축이 아닌 그냥 신축이 된다면 그거는 신축이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축이라고 하면은 소실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소실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어떤 보수 그러니까 대수선 공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규모의 동일한 면적의 동일한 층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것은 재축이 되지만 어떤 소실이라든지 노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허물고 나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동일한 토지 위에다가 더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아예 새로운 건물을 지어버린다면 그거는 재축이 아니라 신축이기 때문에 종전주택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안 시켜야 된다는 점 거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